나가줘. 여기 내 방이야. 오늘부터 당분간 3일 1실로 쓰라 그랬어, 선생님이. 난 멤버들이랑도 같은 방안 써. 누가 내 물건 만지는 거 딱 질색이라. 자꾸 쳐다보는 것도 불편하거든? 그럴 거면 문 잠가놓고 너 혼자 살아. 그러니까 나가달라고. 너 설마 이거 껴안고 자? 어. 왜? 좀 변태 같지 않아? 야,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더 변태 같다. 암튼 여기 우리 방이기도 하니까 불편하면 네가 나가. 형아, 우리 자자.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, 뭐 하는 거냐고? 다른 방 가자. 친구 있을 거 아니야. 변태 스토커도 아니고. 넌 네 팬들이 변태 스토커야?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? 내 물건에 손대지 마. 공주 대접 받고 싶으면 니네 집 가서 살아. 그만해. 포장 인사까지 해줄까? 어디로 갈 건데? 말만 해. 손대지 말랬지? 어디까지 지나갔어? 머리 뜯기? 아마 그쯤 됐을걸? 아무 말도 안 하는데. 아, 진짜 궁금해 죽겠네. 혜성이가 졌구나. 맞았나? 쟤들은 대단한 아이돌이니까 네 거 뺏는 게 당연한 거야? 너 같은 걸 기숙사 장이라고. 아직이에요? 아이 손 빠졌잖아요! 좀 있으면 기숙사 전체 소득 시간이에요. 좀 팍팍 좀 뚫어봐요, 팍팍. 아니 좀 나가 계시면 안 돼? 우리 이거 같이 보고 있을 정도로 친한 사이예요, 네? 그래도 같은 학교에서 벌써 몇 년째인데. 안쌤이 변했잖아요. 이사장님 바뀌고 안쌤 죽었어요. 지금 안쌤은 안쌤이 아니에요.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말도 모르시나? 10분 안에 뚫어주세요. 짠! 내가 딴 건 몰라도 이 바나나는 절대 안 떨어지게 할게요, 쌤. 뭐야! 우리 룸메이트 된 기념 선물이야. 네가 왜 나랑 룸메이트 했마? 나 집에... 아, 왜요? 아, 열쇠를 내가 어떻게 고쳐요?
알았어요, 알았어요. 내가 무슨 동네 북이야? 진짜? 야, 내가 동네 북같이 생겼냐? 어? 야,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게 나야? 나 열쇠 고칠 줄 아는데 변기도 막 3초만에 뚫고요. 형광등 제 손만 갖다 대면 다 갈려요. 아, 그리고 이 수위 모자 완전 내 거 장난 아니야. 수위 내가 대신해 줄 거였어. 여기 빌붙으면서? 저기 나 할 말이 있어. 전 기숙사 장으로서. 무슨 말? 영화 늑대와 함께 춤을 봤니? 아바타는? 그건 왜? 평화로운 마을에 나쁜 놈들이 쳐들어와서 집도 뺏고 땅도 뺏는다는 게 줄거리잖아. 그 원주민들 막 내쫓고 나비족들 죽이고. 그런데? 그게 우리 기숙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랑 똑같은 것 같아서. 그래? 그 두 가지 영화의 공통점이 있어. 처음에는 그 땅을 뺏으러 왔던 주인공이 결국에는 원주민 편이 돼서 평화를 지킨다는 거야. 목숨 바쳐서. 정말 감동적이지 않니? 하고 싶은 말이 뭔데? 나는 네가 그 영화 주인공들처럼 우리 편이 돼줬으면 좋겠어. 이대로 억울하게 기숙사에서 못 쫓겨나. 네가 우리... 너희 일이니까 너희가 해결하는 게 좋겠다. 우리가 너네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. 내가 쫓은 거 아니잖아. 너 양심의 가책 같은 것도 전혀 없니? 전혀? 왜? 내가 그 너 CD, 내가 그 러시아 그거까지... 나 지금 말할 기분 아니야. 소등합니다. 굿나잇. 그러니까 니들이 원주민이고 나비족이다? 네. 나는 나쁜 놈이고. 아니요. 아니 전복 욕구가 조금 과하신 게 아닌가. 이런 일들은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지. 교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요. 근데 뭘 하시는데? 어쩌라고? 응? 학칙에 의거해서 성적순으로 정리한 거라며. 그러니까 평소에 정리 안 당하게 열심히 하라니까. 가! 교장 선생님 말씀이 맞으시네. 아이돌이랑 저희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. 불공평하죠. 여기선 다 같은 학생일 뿐이야. 특혜 받을 생각하면 안 되지.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시험 칠 수 있게 해주세요. 비교가 안 된다면서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있나? 뭐 이길 자신 있으면 얘기해 줄 테니까. 이길 자신 있어? 여지껏 우물 안에서 편안하게 살았지. 근데 이제 니들이 서 있는 이곳은 우물이 아니야. 니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아이돌들은 열심히 수업 듣고 있는데 한심하게 시위한다 시간 뺏고 니들 뭐 하는 거야? 수업 빠지면 벌점 몇 점인 줄은 알고 있지? 벌점 쌓이는 거 그거 스팸메일 쌓이는 거보다 더 빠르다. 수업 안 들어가? 어디서 긁어모아도 저런 푼수들을. 주중환 교장 말이야. 네 대표님.
주정한 교장이 순순히 내 뜻 따라주는 거 어때? 이광철 사람 될 것 같아? 더 지켜봐야죠. 슬슬 한번 떠봐야지. 이빨 빠진 호랑인지 이빨 감추고 있는 하이에나인지. 아니, 학생들은 왜 단체로 이 시간에? 아, 저 이사장님 면담이요. 각자 얼른 자기 자리들 찾아가고. 자, 지금부터 폐활량 늘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. 어떻게? 이걸로. 준비 시작! 흡자지가 입에 붙으면 지는 겁니다. 호흡을 천천히 계속 쭉 내뱉습니다.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숨 참기도 계속하면 호흡이 길어진다는 놀라운 사실! 머릿속에 형광펜을 쫙 들어주면서 앞으로 숨 참기 연습은 어떻게? 습관처럼 하세요. 탈락! 탈락. 탈락. 어? 왜 안 불어? 신혜성? 되겠다, 나나야. 나나만 봐도 호흡이 노래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? 양동이파. 네. 이번 월말 평가 때까진 무조건 지금 자신의 호흡보다 10초씩 늘려요. 알겠죠? 네. 이번 월말 평가는 듀엣으로 할 거예요. 얼른 각자 파트너 정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도록. 이번 월말 평가는 웬만한 콘서트 부럽지 않겠다. 아, 엄마. 야, 너 휴대폰. 억울하면 너도 들고 다녀, 휴대폰. 나 좀 또 없다니까 나중에. 저 싸가지 인터넷에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 건데. 국민요정, 핑클이 노래방에서 통곡을 하겠다. 월말 평가 누구랑 할 거야? 난 당연히 우리 혜성이랑 해야지. 이번에 우리 아이돌 팀한테 완전 쭈그리 되겠다. 치, 걔네라고 뭐 다 잘하나? 리안 같은 애도 있잖아. 걔보단 우리가 활났지. 응? 그런가? 리안, 이번에 망신 좀 당할걸? 왜? 걔네 팀 세 명이잖아. 다른 두 명이 리안 껴주겠어. 지들 둘이 하겠지. 나나랑 에일리 없이 지가 무슨 노래를 불러? 그니까. 가자, 가자. 응.
티슈 좀 줘줘. 내 말 안 들려? 네 물건에 손 대지 말라며. 치사하게. 내가 치사하긴 한데 너보단 덜 치사해. 야! 사장 떴대. 뭘 요즘은 젠지하니 뭘 좀 닦고 다녀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이사장 이강철입니다. 아, 이번 기숙사 방 배정이 부당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.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숙사 방 배정을 다시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하여간에 얘나 지금이나 텔레비 나오는 건 더럽게 좋아해. 이번 월말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숙사 방 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심사는 공정하게 주정환 교장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나? 네가 한 건 했다 신혜성. 역시 기숙사 장이야. 아이 뭐 그냥 다 같이 얘기한 건데. 그래도 다 네 덕분이지. 난 네가 인디안 머리 뜯기자 그랬을 때 나 너 미친 줄 알았다. 근데 그냥 까먹겠네. 잘 됐다. 그러면 우리 무슨 노래 할까? 우리라니? 월말평가. 아, 띠곡 좋은 게 뭐가 있지? 이번에야말로 미친 가창력 꼭 나와야 되는데. 난 우리 유진 진유진이랑 할 건데. 어? 너 아까 화장실에서 했다. 기숙사가 달릴 문제인데 신중하게 생각해야지. 우리 서로 화이팅. 아, 저것도 친구라고 기껏 종교의 갈등을 극복하고 우정을 쌓아줬건만. 야, 순동이 저래도 된다고 생각해?